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고 계시죠? 지금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보합권의 흐름이 양대지수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에 좀 힘을 내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자, 내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힘보다는 미국 아니면 중국 쪽의 힘을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요즘에 강했잖아요. 팀장님, 근데 내일 휴장이에요, 미국은요. 예. 뭐 휴장이긴 하지만 시간외로 거래를 하잖아요. 시간으로 거래를 한다고요? 11시 정도까지는 거래를 하니까 그것만 봐도 대략적인 것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거래가 한산에도 그쪽으로 대략적으로. 예. 왜냐면 뭐 우리도 양화선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그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시간외로 0.3% 나스닥 한0.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기부양책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돈이 전통 산업보다는 IT 기업 쪽만 매수를 하고 있으니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더 커지는 거죠, 시간외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2월달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그 경제지표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보면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도 있고, 거기다가 뭐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20일 날뭐 금리, 중국의 금리 인하도 있고, 21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지만 뭐 그것들이 발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독일의 GEW 경기 동향 지수라든지 내일, 그 다음에 뭐 유로존과 미국의 그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은 2월달, 3월달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련 경제지표들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죠. 이게 과거에 투자 심리가 정말 좋을 때는 이게 바닥을 길때 그런 그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아, 드디어 경기부양책을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19배가 넘어갔어요. 이게 벌써네.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과거의 IT 버블 때보다 더 높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정말 합당하냐 마냐, 이거는 뭐 돈의 힘인데 시장이 오른 거니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건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 드디어 경기부양책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그래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차익매물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죠. 그건 그 누구도 모르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20일 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21일 날 20일까지 수출입 동향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거. 그날 저녁에 이제 제조업 PMI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FOMC도 중요해요. 그때 의사록이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그날 지난번 이제 FOMC 의사록 공개에서 그때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성 현상이 높다라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고, 지난번에 그 하원 청문회에서도 이건 상당히 경제 문제를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이제 미국 경제에는 뭐 크게 우려스러울 만은 없다라고 했지만, 의사를 공개해서 과연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무슨 볼이죠? 그 럭비? 럭비공처럼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발 빠르게 매일매일 순환 매장세가 좀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좀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올라가요. 그리고 나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그 전날 올랐던 종목들 중에 장 초반에 빠지는 종목이면 또 계속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뭐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도 나고 나면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와 비슷한 시장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날그날 이제 수급이 한번 몰리면 아침에 좋으면 저녁까지 좋은 게 지금 종목별로 보면 특징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그날그날의 흐름에 보다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심리와 그리고 실물 지표 정책들을 확인해야 될 시기라는 점에서 이런 전략이 나왔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